꼭 행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상민 감독은 오늘 지금 해운대 지금 왔습니다. 해운대는 오늘 제가 2시에 여기 친구들하고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해운대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요. 그래서 제가 해운대를 떠난 지도 한 30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초랑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 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조금 완화돼가지고 친구들이 점심 먹자 해가지고 지금 해운대 왔거든요. 왔는데 해운대가 옛날과 지금 따지면은 거리가 집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지형이 밖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가게 하고 있는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소주, 못 먹는 소주 한잔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제가 헤어지면서 저는 옛날에 바다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행하던 그런 생각이 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해운대 만추 바닷가에 지금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쪽에 보이는 것이 지금 뭐 등대, 저는 조선비치고 저거는 조선비치는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을 지금 담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쭉 가면서 동계섬을 해가지고 누리마루까지 제가 1, 2, 2, 3 정도 이래가지고 영상을 담아가지고 라이브로 구독자 여러분에게 제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지금 현재 그걸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보이세요? 그래 보기 좋습니다. 옛날 같은 건 일상생활에 100%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고 나들이 할 수 없다는 게 거기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어른 가는 곳마다 볼거리 영상 등등 있으면은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담고 있는 이 카메라는 지금 김윤택의 스모스포에다가 그 다음에 저 어제 제가 갤럭시 S21 울트라 이게 저 화소가 상당히 그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 작업폰을 막바로 현금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이렇게 첫 이 영상을 담아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는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된다면 금전적인 이런 거 시간을 안 아끼고 저는 투자할 겁니다. 지금 이 바다 해운대의 해수욕장에는 지금 많은 그 나들이객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 보이는 저기 뭐 LCT 문제가 있었던 그런 그 건물이잖아요. 저쪽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저 우측 저게 옛날에는 저기 부산 칸트리 클럽하고 골프장이었고요. 그 옆에 저 바다 바로 옆에 가는 거기 이제 달맞이 길 그리고 저기 옛날에 봉이나무선 철로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저기에다가 해운대구청에서 옛날 그 배 노선에다가 그렇게 캡슐 그 차를 갖다 청소까지 운영하고 밑에는 대한열차를 운영하고 그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인천 가서 한 걸 다 봤는데 그것도 해운대 또 명문이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조선비치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인물이 지금 머지않네요. 지금 시간 좀 해질 그 무렵이 되니까 참 만추의 일몰 참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일부 그 학생들 젊은 우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또 뭐 모래 가지고 성을 타고 하는 보기가 좋죠. 코로나가 어서 빨리 그 소멸되어 많은 우리 그 국민 시민들이 이렇게 나들이 하여 좋은 그 시간을 갖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해운대로 보면 옛날에는 제가 여기에 있을 때 이 정도 이게 그물이 서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쪽 방향에 쪽에 보면은 극동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극동 호텔이 이거 7층이었는데 제일 높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뭐 해운대도 빌딩 숲이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느 그 정보를 보니까 해운대에 이제 바다에 바닷가에 해수욕장이 이제 해마다 모래를 이렇게 보충한다는 그 뉴스를 접하고는 참 안다고 왜 그러냐면은 모래가 자연으로 인해가지고 바람으로 해서 파도를 밀려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그물이 나 있다 보니까 이제 바람을 놔가지고 어쩌다 보면은 이 파도에 실려오는 모래가 오히려 도로 역류하여 쉽게 나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모래가 부족하고 여름 되면 꼭 해수욕장 되면은 모래를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참 남취의 바다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은 중심을 돌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곳에 여름 되면 해수욕하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지금 많은 그 추억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기분이 조금 그렇네요. 그런 좀 이 좋은 그 나날 속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활동도 못 하고 그런 게 너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뭐 저뿐 아니라 정책, 전국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조선 BC 쪽으로 이동하면서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이 집에 보면은 전부 다 호텔, 전부 다 등등 있죠. 있고, 저 건너 보이는 게 조선 피치, 공백섬 바로 옆에. 저 건물은 상당히 오래다고 저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너무 코로나에 위축되지 마시고, 백신 접종 1차 하시고, 생활 방역 지키셔가지고, 할 일에 대응하면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백신 접종을 꼭 했습니다. 하고도 어디 갈 때마다 꼭 마스크를 쓰고 이러거든요. 파도는 참 이쁘죠. 이렇게 만취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파도야 말하라 이런 그 노래의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너무 좋습니다. 가을 하늘에 하늘은 높고 마른 살기는 계절 참고이 맑으셨지만 저쪽에 수평선 쪽에 보일 때는 새틀구름 같네요. 구름이 참 한성에 뭐랄까 작품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이렇게 좋은 그 인물을 보기 위해 가지고 나들이 그때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저 역시도 막바로 가려 하다가 일부러 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지금 와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어서 해수욕을 하던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 영상 꼭 이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성기 감독입니다. 지금 아까 저게 1차로 해운대 그 바닷가를 해수욕장을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조선 비치 가는 입구에 지금 여기 보이거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작사 작곡 황선우 노래 조용필이.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거면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륵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여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가고파 목이 메여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긴 나라의 꿈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저 물결도 부딪혀 슬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고향 내 형제여 이게 건립은 이 1994년 5월 7일에 건립이 되었고요. 조각하는 그 조각가가 김청장이라는 분입니다. 조각을 하는데
이 비가, 노래비가 있어서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선빌지 쪽으로 해가지고 동백섬 둘레길을 좀 가면서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저쪽에 보이는 것이 지금 조선빌지고요. 저 보이는 게 지금 해운대 바다. 지금 일몰에 삼주 저녁 그 바다의 전경은 또한 남다르다 봐야 되겠죠. 너무 멋있습니다. 저 보이는 게 조선빌지. 저 빌지 호텔은 상당히 오래된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도 이 건물이 상당히 그 높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주위에 빌딩 숲이 있어가지고 호텔도 처음부터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저거는 뭐 건물 높이를 치지도 않겠죠. 자, 저 보세요. 저쪽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참 그 보이는 게 저 LCD 그 건물 세동 그 옆에는 저기 이제 달맞이 길 옆에 위에 저게 이제 위에 저게 옛날에는 부산 칸트리클럽하고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70년도 이후에 저게 이제 AID 아파트 차가 내가 이제 아파트를 좀 그 시 구청 건물로 그때 지은 걸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많이 이제 철거되고 일부 이제 높은 건물이 좀 달맞이에도 저기 생겼습니다. 옛날에 달맞이 저게 보면 부산 컨트롤고 있었고 이럴 때는 제가 여기에 고향이기 때문에 해운대 와가지고 어릴 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기 이제 우리가 그때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겠죠. 초풍을 이제 저곳에도 달맞이 저 위에 저 부산 칸트리 자리 저도 그 소풍을 가고 봄이나 가을 소풍 가고 이쪽에 이제 동백섬 여기도 우리가 소풍 가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경절로 한꺼번 다 못 가니까 폭포스 그리고 이 장산 폭포스라고 지금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고 했는데 여기에 와서 생각하면 참 남다릅니다. 남다르고 추억이 어려가지고 돌아보니까 제가 윤영기 시대에 지금 이렇게 상념하게 되거든요. 자, 저기 보이는 게 조선빌지고요. 여기가 송림공원 해운대 이제 송림공원 해수욕장 이제 이제 송림공원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하문석 그 뭐 나들이 와 소풍 오고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주로 행사도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송림공원이거든요. 옛날에 동백섬 자체가 들어 섬이었습니다. 섬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중간에 이제 매립이 돼가지고 지금 같이 이쪽에 붙어 있는데 지금 마른 섬이지만 섬이 아니고 붙은 이제 섬이라 봐야 되겠죠. 지금 내가 제가 지금 조선빌지 앞으로 해가지고 지금 둘레길을 걸어가면서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던 것 때문에 오늘 일요일인데 많은 그 나들이 객들이 이렇게 오셨을 것인데 그래도 많이 이제 조금 줄었다지만 그래도 위도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나들이 못한 그런 기분으로 곳곳에 이제 가족들과 연인들 또 오는 개인 등등 이렇게 많이 이제 보입니다. 이리 가가지고 가다 보면은 저쪽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담으려고 그러거든요. 한때 전 제가 저번에 여기 와서 드론을 촬영한 적도 있습니다. 이래 가면은 여기 이제 제가 일단은 백사장을 걸어가지고 호텔 앞으로 가고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백사장을 일부 걸으면서 영상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동백섬 둘레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파도가 왔다 갔다 하고 출렁이는 저 바다 참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위에는 자 수평선 구름 대단하죠. 이를 올라가게 되면은 동백섬 둘레길로 지금 올라가려고 조선빌지 앞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저 바닥에 지금 보니까 유람선도 지금 가고 있네요. 저 유람선이 지금 가고 있죠. 아, 이렇게 걸어가면서 또 한 영상을 담아오는 이 기분은 좀 남다릅니다. 이 길은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많이 다녔어요. 요 밑에 바다에 와가지고 여름에 휴가철 되면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일부 낙지도 있고 고동 소라 종류 잡고 이러면서 이제 수영도 하고 그러고 성게도 보면 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황장구라도 그래요. 황장구는 파랗게 생기고 성게는 어머 그 침이 많이 나는게 성게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가 동백성 올라간 둘레길입니다. 둘레길을 올라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가는 데까지 제가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렸다 합니다. 자,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동백성 주위에 둘레길입니다. 나무 계단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래도 이곳은 주로 마들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요. 저 밑에 바닥장에 있는 게 저기 인어동산. 저곳에도 보면 예를 들면 낚시꾼이라든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저 LCD 건물에다가 옆에 부산 칸드로가 골프장이었거든요. 여기서 보니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바닷가 쪽에는 나들개들도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 옮겨가지고 누리마루, 누리마루에서 영상을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자를 경화하십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보이리기 지금 현재 오륵도 동백섬 둘레길에서 바라보는 오륵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 보이는 길에 알맞이 길이 가는 데가 이렇게 희귀 그리고 이 중에 보면은 해운대 바닷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보면은 지금은 안 보이는데 보통 낮에 보면은 이어서 보면 벵어들이 물질을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벵어들이 보라 타고 성게 타고 전복 타고 그다음 미역 채취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이렇게 벵어들이 이렇게 장수하고 그런 장면을 낮에는 볼 수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여기 오래전에 부산 여기 해운대 살 때는 그걸 많이 봤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랬고요. 저로 가게 됩니다. 저쪽에 오륵도 놀러 오는 미리마루 가는 그 둘레길입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둘레길을 가면서 제가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너무 감상적이죠. 제가 해운대를 떠난 지 지금 한 30년이 됐는데요. 오늘은 그 친구들하고, 소속 친구들하고, 코로나, 유독 코로나 지금 시대에 한 1년 연말을 못 만났던 그 친구들이 식사하자 해가지고 낮에 와야 점심을 먹고 그러는데 헤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제가 온 김에 바다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해서 누리마루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 가면 이게 누리길, 둘레길, 둘레길. 공부성은 그 나들이 둘레길이거든요. 지금도 여기 뭐 저녁쯤 됐는데 많은 나들이 객들이 즐거워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이게 흔들다리겠네요. 이게 출렁다리. 출렁다리. 우리가 저는 그래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저 외산에 가면은 그 예당호에 보면 또 출렁다리가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한 가본 적 있는데 그것을 비슷한 모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거로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둘레길. 저는 보통 하루에 시간 나면은 많이 걷습니다. 하루에 한 2, 3천포, 2, 3천포를 걸을 걷는데, 뭐, 걷는 그 기분은 걸어본 사람 알겠죠?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일요일이니까 우리 집 뒷산에 올라가서 한 만보를 걷고 운동하고 내려와가지고, 오후에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가 지금 친구도 헤어지고 나서 저는, 둘레길도 걷기 위해서 지금 동계선 주위에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참, 걸으면은 아무 생각나 없고 그냥 좋은 기분,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번 저 LCD 쪽에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환상적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고. 자연의 아름다움은 참말로 그게 말을 할 수 없겠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사람들은 가꾸고 그래 하고 이러면 그새에도 물을 줄 수 있고 그런데 자연 파괴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저 생각인데 파도 소리가 더 일몰 시간에 파도 소리가 아주 참 멋집니다. 너무 아름답죠. 파도가 그 노래하는 것 같아요. 자, 노래하는 것 같고 파도야 말하라 어느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자, 그럼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게 갤럭시 S21 울트라를 제가 어제 이제 이게 100% 이제 현금을 주고 제가 이제 카메라 화질이라든가 이게 줌이 기능이 좋대가지고 구매를 했으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시험삼아 지금 주연택이 스모스4에다가 장착해가지고 지금 촬영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라가는 길은 열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이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이제 오늘이 겨울 첫 문통에는 입동입니다. 입동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요. 내가 약속 시간 마치 나오다가 더워가지고 다시 들어가 짧은 옷을 가벼운 옷을 잘 입고 왔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다니고 땀이 나가지고 지금 둘레길에 지금 한 몇 분 걸은 모르겠네. 제가 지금 한 7분 내지 8분을 지금 걸었거든요.
그래도 별로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리마루는 아마 지금 시간에 거기에는 지금 관람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지는 못하고 앞에만 지나가서 영상을 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저 한 1년 며칠 만에 이제 친구들, 소급 친구들 만났는데 점심을 하면서 그 또 모나는 소주를 꺼내가지고 한 두 잔 했더만 그냥 얼떨떨하게 그렇네요. 안 그래도 땀이 막 더운 데다가 여기서 다시 저 해운대 LCD 점령하고 해수욕장 그러고 저 옛날에 우 부산 컨트리 자리에 지금 현재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너무 환상적이죠? 참 자연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아름답다 하겠지만 안 즐긴 사람은 뭐 그렇거니 하겠죠? 저는 항상 이런 데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도 좋고 자연도 좋고 나무도 좋고 전부 좋습니다. 한때는 제가 여기에 어느 저 서울의 어느 뭐 가수분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여기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 5년 전에 왔습니다. 5년 전에 그때 영상을 담으러 왔는데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일부러 영상 담을 일이 없잖아요. 그냥 나들이 오면 그냥 가고 이랬는데 오늘 일부러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둘레길을 걸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누리마루 저 정상들이 한다 회의했던 그 자리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오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픈이 되어 있다면 제가 취재해가지고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걷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힘이 좀 드네요. 자, 여기에 가면 동백섬 그냥 도로. 이거는 나무로마다 둘레길이지만 위에는 저기 도로입니다. 도로고 여기로 가면은 조선비치 가는 곳이고, 자, 저게 보이는 게 등대고, 조선대. 일단 전망 내려봐야 되겠죠? 저기에서 오륙도도 보고, 해운대, 동백섬 등등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저는 누리마루 쪽으로 막 보러 가겠습니다. 네온이 오가 있는데 저게 지금 현재 불이 오가 있는 게 누리마루입니다. 저게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담고 저는 귀가하랍니다. 보세요, 이 자연에 이렇게 동백섬에 나무가 이렇게 상당히 많잖아요. 저게 보이는 게 이제 등대고. 땅거미가 꺼지고 이제는 가로등에 불빛이 한두 개서 이제 점화되고 있네요. 저게 보이는 이제 누리마루 건물입니다. 저게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안 시키면은 밖에서만 영상을 담고, 물론
저 생각이 맞네. 지금 이제 문을 전부 다 그릇했습니다. 지금은 입장 시간이 넘어가지고 그랬네요. 자, 그럼 건물만 이렇게 담아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여기가 출입구인데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시간에 그랬네요. 09시부터 17시까지 이제 입장을 하게 되었는데 매월 첫 월요일은 정기 휴일로 휴가 나네요. 그렇게 이것입니다. 그래, 예, 바뀌었으면 저는 실제로 여기 왔을 때는 누리마로 들어가가지고 안에 정상회의인 그 정경까지 제가 촬영하려고 지금 왔었는데 뭐 차후에 기회가 되면 그 촬영하기로 하고. 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자, 코로나 그 잘 대처해가지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바라요.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 영상기관목은 누리마루 동백선 해운대 해수욕장을 거쳐서 동백선 둘레길로 걸어서 지금 이제 누리마루를 앞으로 거쳐서 지금 현재 요 우면 입구에 지금 주차장에 와 있는데 여기서 광안대교를 지금 담아봤습니다. 저 보이는 것이 이제 광안대교인데 참 이게 광안대교는 지금도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불빛이 지금 참 장관입니다. 요쪽에 이제 아파트 있는 이 지역은 옛날에 이 바다입니다. 저 매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지어 놓는데 그리고 이쪽에 옛날에 그 수송선 해운대는 옛날에 탄약 창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영호일 탄장제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배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제 하역 작업하고 그런 적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 이게 폐쇄돼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저 보니까 저쪽에가 이제 용호동 이기대 쪽이고 참 환상적이죠. 지금 일몰 시간에 오늘은 입동인데 겨울의 문턱에서 지금 이래 보니까 오늘 뭐 그렇게 날씨가 생각이 너무 덥습니다. 덥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영상을 마지막 영상을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내리면 자리에 아파트 1등이 지금 그래도 1등이 수분이겠는데 그것도 또 보기가 남다릅니다. 저 자리가 옛날에는 바다였어요. 바다 연체로 매립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해운대 저 바라보는 광안대교 해운대 동백선 입구에서 바라보는 오름대 오름도 그리고 만추의 하늘 전부 다 환상적이죠. 저는 너무 자연이 좋습니다. 저는 자연이 좋아서 항상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영상 담을 이렇게 다니고 항상 그 카메라를 잡고 다니다가 좋은 거 있으면 그냥 현장에서 즉석에서 라이브로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촬영해 녹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의전이 좋은 갤럭시 S21 울트라를 일부러 거금을 주고 작업폰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어제 구매를 했는데 지금 테슬라 게임에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라이브로 수록한 후에 이제 확인해 보고 좋으면은 계속 이제 이 카메라 가지고 제가 이제 고프로도 고프로 효라인도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 K1도 그저 징벌용 카메라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카메라는 접어두고 이 저 갤럭시 S21 울트라를 가지고 지금 영상을 담을 계획입니다. 오늘 지금 테슬라 게임에 나와 있는데 첫 시연입니다. 시연해가지고 저 보이는 건물이 이제 그랜드 호텔 그리고 요쪽에 이제 나가면 쭉 저는 오늘 차를 안 가져왔습니다. 친구 만낸다 가지고 아마 친구도 만나면은 소주를 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래가 일부러 이제 차를 안 가지고 저는 차를 타고 일단 차 엔진 운전대에 앉았다면은 저는 아무리 이거 술을 거내고 술을 아무거나 주는데도 저는 안 마십니다. 저는 철칙이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고 맞는 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가 없으니까 지금 걸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여기서 상당히 많이 걸어가요. 동백역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 타고 기가를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둘레 그 동백선 일부를 제가 영상을 담아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지금 오늘이 입동인데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죠. 뭐 건강 잃고 나면 여행에도 금전도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 지키고 건강한 날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